진짜 궁금하다. 와! 나온다, 나온다. 와! 아, 이쁘다. 와, 크다. 오, 크다. 이 꽃게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어, 살아있네요. 오, 살아있어요. 안녕. 오, 살아있어요. 우와. 우와. 봄철은 암깨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8, 9월 달에는 네. 이제 숙깨철이고, 이 암깨철의 그 암깨 맛을 안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보여드립니다. 와. 근데 살아있는 꽃게를 네. 찜을 바로 하게 되면 네. 꽃게도 생물인지라 네. 깜짝 놀라요? 이 안 좋은 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꽃게를 장을 담든지 네. 이 탕을 하든지 찜을 하든지 할 때는 꼭 기절시켜서 아 기절시킨다고요? 아, 어떻게 네. 기절시키지? 어? 꽃게 기절시킨다는 얘기는 셰프지만은 처음 들어요. 어. 꽃게를 어떻게 기절을 시키지? 자 지금 기절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 아, 얼음물로 기절을 시키나. 아. 한 10분 정도 놔두면 완전 기절을 하게 됩니다. 쟤네들 추운데 안 살아요? 그 한겨울에도 바다에 살잖아요. 얘들이 저 수온이 10도가 되면 저 남쪽 나라로 내려가서 아, 따뜻한 데로 동면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그 동면하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꽃게를 이렇게 마취를 시키는 거죠.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수면 마취네요? 예. 네. 얘들이 기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게를 이렇게 세척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세척. 저 손질 잘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 아가미 쪽에 네. 월이 많이 있습니다. 잘라줘야죠. 어, 셰프님, 그것도 다 냅뒀다가 나중에 다 빨아 먹어야 되지 않아요, 저거? 아, 저기에 모든 꽃게들이 먹으면 이물질이 저기에 다 모여 있어요. 어. 그래서 꼭 제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 오, 다리도 자르나요? 첫째 마디는 잘라줘야죠. 그리고 꽃게는 잡식성이라서 이 입 있는 데가 아주 더럽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를 깨끗이 세우죠. 입 닦고 닦아주는 그리고 거. 이 부분은 뼈를 기어다니니까 아. 그래서 여기를 깨끗이 세우죠. 아니 근데 명인님만의 무슨 비법이 있으시다고요? 예. 꽃게를 정말 그 100% 다 이렇게 그 털어먹을 수 있도록 있겠네. 그렇죠 살이 좀 남잖아요 밟아먹기 힘들거든요 어떻게 잘라가지고 네. 어떻게 드시는지 아. 이것을 잘 모르시면 네네네. 가위가 그렇죠. 100개 정도 있으면 아무 소용 없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자르는 방법으로 자르는 것이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아, 네. 오늘 그 방법을 알토란 시청자님께 네. 알려드리려고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 대한민국 최초 꽃게 명인님께서 알려주시는 꽃게 손질과. 네, 먼저 꽃게를 이렇게 찜을 할 때는 이 등딱지가 아래를 보도록 이렇게 그 찍거든요. 어, 맞아요. 만약에 그 딱지가 위로 올라오면 네. 이제 불의 현상이 있어서 꽃게가 잘 안 익습니다. 어. 이제 그 딱지가 밑으로 가야 이 물이 스며들어서 100% 이렇게 익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뒤집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안에 있는 게 그래야 안 나오고. 안 나오죠. 안 그러면 막 안에 거 다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물을 이제 꽃게가 좀 그 잠길 정도로 부어야 되는데. 아... 한 2리터 정도로 이렇게 그 부어주면 됩니다. 아, 찌는데. 그 정도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꽃게 살은 좀 약해가지고 이게 그 찜기다 찔 경우에는 이제 맛이 없습니다. 오~ 꽃게를 이렇게 물에다 찌면 훨씬 더 식감이 좋습니다. 아~ 오히려 반대인 줄 알았거든요. 그치, 삶는 거 같은. 꽃게를 찔 때는 네네. 뭐 생강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지만 은 네. 우리 군산에서는 집에서 많이 쓰는 그 된장을 좀 넣습니다. 집된장. 예. 4분의 1큰술 정도 네. 이렇게 넣고.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예. 그리고 그 약간의 그 간이 돼야 되니까 이제 소금 4분의 1큰술로 이렇게 그 소금을 넣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네, 이거만 넣습니까? 예.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쉽고 간편하게 드시되
꽃게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이게 제일 맛있나 봐요. 너무 놀랍다. 아니 명인님들은 진짜 재료가 간단하세요. 맞아요. 근데 맛있어요. 네. 의심이 가거든요, 먹기 전까지는. 되게 순수하게 꽃게의 맛을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꽃게의 맛. 맞아요. 다른 것들이 안 들어가니까. 네.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네네. 이렇게 찌면 다 되는 겁니다. 아, 너무 간편한데요? 아, 오. 아, 여러분 뚜껑 열었습니다. 자, 팔팔팔 끓고 있습니다. 자, 와. 아, 정말 예쁘게 예쁘게 아주 쪄지고 있어 쪄졌습니다. 이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와, 냄새. 오, 빛나네. 아우 이쁘다. 국물이 보예. 냄새 맡으니까 어떠세요? 국물부터 한 숟가락 떠먹고 예. 싶습니다. 그렇죠. 예. 아. 국자 가져오세요. 국자. 예. 또 국자 명인이시잖아요. 아, 국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꽃게는 쉽게 쪘습니다. 예. 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바르는 게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걸 배워야 돼. 맞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겠습니다. 네, 다 돈이거든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비법. 와우. 여러분 공개합니다. 오. 근데 이게 진짜 항상 꽃게 먹을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똑바로 못 박아 먹는 거. 우리 명인님의 비법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해체. 꽃게는 네. 이게 그 딱지 떼는 것이 우선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노젓는 발 쪽을 잡고. 이렇게. 오. 그리고 이 아가미는 뻘이 이 속에 그 들을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라내야 합니다. 아, 모래가 또 쳐서 아삭아삭 씹히는구나. 그리고 여기 입 있는 부분을 저 잘라내면 됩니다. 아, 그거를 다 찍어서 잘라요. 아, 저 위에 알바. 와, 저 알죠. 그리고 절반을 네. 이렇게 잘라주시고. 네. 와, 아, 이쁘다. 빛나네. 아, 이쁘다. 와, 저 알죠. 이걸 그 대부분 두부들이 이 가위가 가지랑이 속으로 딱 이렇게 그렇죠. 넣어서 이렇게 자르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4등분 해 먹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자르면 이 살이 삐져나옵니다. 아. 그럼 어디를 잘라야 돼요? 꽃게를 100% 다 이렇게 그 털어볼 수 있도록 이 가위 가지고 절개를 한 번씩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도 절개를 해주고 아 위쪽에다가 껍질만 껍질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자르면 하나도 안 빠져. 떡이 떨어지듯이 딱딱 떨어집니다. 아 위에를 한번 자르고 그다음에 떨어져. 네. 우리 통째로 그냥 성질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다 잘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는 4등분으로 잘라서 그냥 막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러면 먹었잖아. 진짜 미세한 살들을 못 빨가 먹어요. 맞아요. 야 저런 방법이 있었구나. 저렇게 하면 진짜 하나도 버릴 게 없겠는데. 네. 오, 저거 진짜 꿀팁이네요. 그리고 이제 노인 어른들이나 아니면 그 어린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 그 다음에 어떻게 쭉쭉쭉 빨아먹어요? 이 입술만 있으면 싹 빨아서 이렇게. 입술만 있으면. 입술 없으면 소리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네.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자르는 방법? 예, 이건 이제. 이 세계에서 저 혼자 개발했지. 아, 네. 이렇게 해서 김철호 명인님의 꽃게찜이 완성됐습니다.